안녕하세요. 69절 영어 성경 암송.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TLB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Living Bible이라 하죠. 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 보시면요. But God showed 쇼에다가 들 과거형 됐죠.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실까요? 그러나 God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his great love.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는데요. 우리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뭐 함으로써, 이 바이는 뭐 함으로써, 네요. 샌드를 보내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to die. 죽으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그의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자, while한 뭐뭐와 동안에, 뭐뭐할 때를 말합니다.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still, 여전히 아직도. sin은 죄인데요. 이렇게 er을 붙이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복수형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동안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자, 이렇게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But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다시 읽어볼까요? But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자, 이 한글을 지우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But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Romans 5:8.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